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내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시장은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는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001 보면 오늘 역시 한번더 올라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었죠. 사실상 60일을 올라타서 상당히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추세 전환하면서 돌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대형주, 그 다음에 대형주 상당히 좋네요. 중형주는 아직, 그죠? 예, 중형주,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낫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코스닥은 역시 상당히 지금 뭐 추세를 보고 20일선 올라탔다가 오늘 내려갔는데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203, 중형주는 뭐 너무 세서 코스닥의 중형주, 소형주는 상당히 셉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대형주가 좀센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중소형주가 강하다. 오늘 투자 집계 잠깐 볼까요?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 4월 4월 2일이죠. 매매 종합을 보면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샀고요. 개인이나 기관들은 매도하면서 아침에 강한 상승을 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만 샀고요. 자, 일단 뭐 가장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가 오는 것이 이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환율이 지금 1136원. 전고점을 지금 다, 그죠? 전고점이 지금 여기 최고점이 얼마인가요? 최고점이 지금 여기가, 1144원. 종가가. 1136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그래도 반등해 주는 거에 비해서 의외로 예, 저는 환율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는데 지금 의외로 환율이 올라가면서도 지수도 올라가서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죠. 자, 어쨌든 뭐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매도할 때 환율도 떨어지고 예, 지수도 역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환율이 올라가면서도 지수가 강하게 두 번에 걸쳐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전조점 이제는 추세가 환율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금값이 확실히 금값이 확실하게 떨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 정도는 아무래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조금 예 조금은 기업들한테 좀 좋은 일을 좀더 벌렸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더 해서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예 법인세를 좀 완화시키고 대신 뭘 많이 벌렸드렸죠? 예, 지금 임금 상승한 거하고 근로시간 생산성을 줄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서 뭔가가 수출을 좀 뭐죠? 진작시켜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소주 투자 성장은 저는 뭐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는. 왜냐하면 소주 투자나 성장이 되려면 우리 지금 인구가 벌써 이미 적체가 아니라 감소 수준으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럼 소득 수저 성장이 성장하려면 최소한도 예, 인구가 3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을 얘기 들어보거나 또제 동창들을 얘기를 들어서 보면 자녀들이 전부 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애가 낳아야 되는데 애가 다시 성장하려면 최소한도 예, 생산성 인구로 성장하려면 2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20년이 걸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소비 패턴을 늘리고 그래야 예,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소득만 3만 달러 갔다고 그래서 소비 성장이 되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예, 경제학의 기본을 알른 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아쉬운 부분.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인구 증가에 진축을 서서 애를 낳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것이 뭐 맞을지 틀릴지는 또 정책을 뭐 펴봐야 되겠지만 너무 예,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성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다가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국회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죠. 자, 이것은 뭐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다 막겠다. 그러면 미국 역시도 고용 창출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생산성에서 문제가 될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은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경제학의 기본 원리니까, 예, 한 나라의 경제에서 GDP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역시 뭐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증기려면 근로자가 일을 줄여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꾸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고용 창출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더군다나 이제 또 공장 자동화 쪽으로 좋고 임금이 비싸지니까 공장 자동화 쪽으로 더 간다 그러면 더더욱 고용 창출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어쨌든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지수는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한결 좀 가벼워졌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환율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뭐 4월 위기설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런 일이 무슨 벌어지느냐? 지금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2월 결산 기업들이 상장사가 33곳이 상폐 위기에 가 있습니다. 또 37개 종목이 과외 종목으로 지정됐죠. 당장 이제 상장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웅진 에너지, 그죠? 또 신한, 예, 5개 종목 일단은 그 다음에 누구죠? 컨버즈, 그죠? 또 세화 IMC, 세화 IMC 이런 것도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또 어려움을 겪게 생겼죠. 지난번에 4개가 했던 것이 뭐냐면 KD 건설, 예, 뭐 이의신청 제출했는데 살아날지는 참 미지수고요. 또 라이트론 그 다음에 또가 뭐냐면 크로바 하이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고요. 이번에 보니까 참 빌바오 들고 온 사람들 보고요. 빌바오 빌 예. 바이오텍인가요? 빌이참 이런 것들이 바이오빌인가요? 이런 것들이 들고 와서 아쉽게 이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을 벌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돈잘 버는 기업, 돈 버는 기업, 장사를 잘하는 기업 또는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인원하는 기업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역시 또다시 파트론이 또 나왔죠. 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신고가 경쟁을 갔어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려워서 못 사죠? 자, 이런 것들은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벌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일본에서 지금 JYP가 트와이스가 일본 기업에서 일본 그 전국 투어에서 지금 완전 매진됐다. 참, 이거 지금 아직도 더 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이 정책에서 하나데이트에서 뭐죠? 실적이 80억, 3분기 실적이 85억인데, 1분기, 3분기, 전년도 3분기 실적이 15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기대치에 어긋났다고 이래서 폭락을 시켰다가, 저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공매돼서 맛있게 드시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직도 끝났나요? 아직 더갈 소지가 많이 남았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연일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 아주 캐피탈을 보면 실적에서도 저희가 여기서 끊임없이 매수를 몇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을 4.5%의 배당을 받고 떨어졌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이러는데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들고 가시죠.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졌죠. 오늘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상회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두려움을 버려라. 그럼 실적이 좋은 종목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떨어졌다가도 이런 일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 손 FNG인가요? 자, 급등 나가면서 역시 자, 이 자리에 샀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무 상관없이 들고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이렇게 가질 못하고 감자 상장 폐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샀다 하더라도 이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자꾸만 쌍바닥이라고 삽니다. 쌍바닥이라고 사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쌍바닥은 가짜 쌍바닥입니다. 이미 추세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쌍바닥이라고 매수하게 되면 더 떨어져서 손실이 커지면 여기 와서 항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다가 추세 전환하고 나갈 때 매수해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때요? 부실 종목인 경우에는 매수하지 말라. 최소한 부실 종목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뭐죠?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두 번째, 유보율 마이너스에, 그죠? 뭐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사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요. 그죠? 자본 잠식 기업. 이런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분명히 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네 번째 여러분들은 뭐죠? 지분이 제대로 대주주의 지분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아, 2% 3% 뭐 천만 주의 2% 3% 지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부실 종목은 안 사도 됩니다. 2,000개 종목 중에 얼마든지 좋은 종목을 골랄 수 있는 수두룩한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부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급등 상한가를 먹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다. 이런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만지지 않아야 돼요. 장당 우리 유리원이 들어왔을 때 KD건설 상장 폐지, 바이오빌 이런 종목들을 그 다음에 FTN이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어서 다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죠? 기업을 매수할 때 최소한 재무 분석만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유보율이 까먹고 있는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인지 이런 것만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뭐 이런 걸 한번 보시자고요. 크로마 하이텍 역시 2년 연속 적자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누적으로 가고 또 라이트론 역시 어떤 일을 벌리고 있죠? 아유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만 피해도 KD건설 뭐 상장 이의 신청한다고 해도 이거 뭐 살아날 장담하기 어렵죠. 또 바이오빌 볼까요? 예, 바이오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또 이런 거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죠. 세화 IMC 역시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2년 연속 적자에 그죠? 이렇게 갖고 있는 ROE 경제 성장을 하나 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업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뭐예요? 수익가치. 그 다음에 자본가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유상증자가 아닌 영업이익이 늘어가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간다면 훌륭한 기업이죠.
또 하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ROE가 계속해서 커지는 기업. 워런 버핏은 ROE 17을 이상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안 보고 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전문가가 그 다음에 추천했거나 아니면 급등 나간다고 추천했거나 또는 무슨 일을 벌리라고 그러죠? 뉴스나 친구 말을 듣고 매수했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기업만 피해가기만 하더라도 수익률을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량한 종목을 가선 설사 50%가 떨어져도 들고 가면 시간 여행만 즐기면 본전을 찾아주고 수익으로 간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신규 코스닥 34개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최근 4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 기업, 자본 잠식률 50% 이상 기업,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2개 사업년도에서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 손실 기업.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기업들이 다 감자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STX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STX도 감자를 당했고요. 예?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이 다 감자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자, 감자를 당하면, 5대1 감자, 10대1 감자를 당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단기에 트레이더로다가 잠깐 먹고 나오는 거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예. 영업이 적자 누적으로서 감자를 당했죠. 그죠?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자본, 완전 자본 잠식이니까 감자를 하고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상선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죠? 현대상선도 지금, 이런 것도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리나요? 예, 그러니까 5대1 감자를 했죠. 여러분이 현대상선을 매수해서 돈을 번다는 거 쉬운 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차트를 보되 기업이 영업이익을 충실히 내서 그 다음에 돈을 쌓아놓고 가고 있는지, 자기 자본이 커지는지, 그 다음에 성장 가치로서 ROE가 꾸준히 성장하는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자본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99.9%는 깡통이 안 나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는 템플터의 방에 오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상패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사하고요. 그 다음에 알버젠 코리아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알버젠 코리아가 자, 이 기업은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보시죠. 제약사인데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부진했지만 이것은 소염진통제로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인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자, 얘가 왜 이렇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기업은 상장 기업들은 두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분산 요건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산 요건에 어긋나면 무슨 일이 오죠? 상장 폐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아마 이 기업은 이 지금 뭐죠? 알보젠 코리아 홀딩스가 무려 92.22%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준수하고 지금 보니까 장영희 씨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분산 요건에 합칠해야 된다. 기업이 부실하지 않는데도 분산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버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또 기말 현금도 상금성 자산이 물론 300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지만 얘가 단순히 분산 요건에 어긋났던 거. 자, 상장 주식수로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1100만 주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하고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종목이 누구냐 하면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가 예, 이때 상한가로 날아갈 때가 무슨 일을 벌렸냐면 상장 요건에 분산 요건에 어긋났던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말이 분산 요건이 최소한도 대주주는 80% 미만만 상장 기업은 분산 요건에서 8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 불가. 그러니까 80%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산 요건입니다. 그런데 신라섬유가 당시에 92%인가요? 90%인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날아갈 때. 그랬다가 이제 빨리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을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 낸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이 신라섬유는 또 신라교육이라는 사장님이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서 그때 당시가 4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82% 줄였지만 82%로 줄였지만 사실은 아직도 분산 요건에 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지분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여러분이 이 사장님이 예, 지금은 20%뿐이었고요. 신라교육으로 20% 넘겼고 조흥으로 또 15% 넘겼고 자단으로 넘기고 이렇게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알보젠 코리아도 지분이 지금 90% 넘었기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아마 그렇다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자진상폐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돈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장 폐지에서 여러분이 돈을 갖다 뺏기는 그런 적은 아니지요. 상황이 틀립니다. 어쨌든 얘가 그전에는 저기 상한가로 갈 때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해서 요즘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알보젠 코리아는 예, 이 지분 요건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기관하고 지금 위인은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정지가 됐죠.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또다시 예, 무슨 분산 요건으로다가 자기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이것이 예, 알보젠 코리아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예요? 90? 지분이 얼마일까요? 90, 예, 아까 보니까, 예, 얼마죠? 잠깐 볼게요. 정확한 지분이, 지분 분석을 가보면, 예, 92.22%죠. 92.22%를 들고 있어서, 굉장하죠? 그러면 다른 자산 운용사는 들고 있나요? 볼까요? 자산운용사도 4.92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니요 4.92가 아니라 4920주 1680주 160주를 들고 있죠. 한국투자신탁이 자 그러면 이게 92.22%를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상장 분산권에 어긋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아, 지금 지난번에 그 이제 아트라스 BX가 지금 자진 상태를 2016년부터 벌리고 있죠. 2016년부터 아트라스 BX가 자진 상태를 발표한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고 갔다가 2015년에 예, 매수해서 들고 갔다가 수익을 내고 그냥 더 들고 가도 되는데 자른 사람이 많죠. 지금까지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상폐가 되는 중 지난번에 이 종목하고 똑같이 한국예리도 자진상폐가 됐고요. 도레이 케미칼도 자진상폐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이미 사라졌고 얘는
아직도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분을 대부분이 다 보유하고 있는데 95%가 넘어가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보를 못했는지 자진상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교는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어 마음대로 시장에서 매수해서 끊임없이 그죠? 이제 자진상표하기 위해서 지분 확보를 하겠죠. 자, 벌써 2년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레이 케미칼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지분 분산 요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가지 오늘 팁을 드렸고요. 이것이 투자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그렇게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날라갔던 것이 바로 양기사도 똑같습니다. 얘는 이 종목은 당연히 예, 분산 요건에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지분이 전체적인 합표 지분이 얼마죠? 90%를 들고 갔기 때문에 시장 유통 물량이 이때 2,000원에 날라갈 때, 상한가로 날라갈 때 불과 얼마냐 하면 10%, 159만 8천 주 갖고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나요? 지분 분석을 한번 가볼까요? 얼마로 갔을까요? 지분. 자, 가면 지금 15%니까 어떻게 됐나요? 80. 그죠? 89. 몇 프로죠? 이렇게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작전 세력들은 이걸 갖고, 예, 그때 당시에 2,000원이면 계산해 볼까요? 2,000원 곱하기, 그죠? 그럼 얼마죠? 15만 9,800원, 159만 8천 주니까 얼마요? 160만 주로 곱한다 그래도 얼마죠? 30억 갖고 장난한 게 나오죠? 30억. 이 기업을 30억 갖고 주가를 얼마든지 끌어올리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는 어떻게 흘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가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딱 터뜨리면서 주가는 연일 급등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작전 세력이 장난친 거로밖에 볼수 없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종목을 살때 어떤 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품절주스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의 분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상장 폐지가 왜 되는지, 그네 가지 조건인가요? 상폐 대상이 몇 가지냐 하면,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 최근 4개년도 영업 손실 기업, 자본 잠식률 50% 이상인 기업, 그 다음에 최근 3개년도 사업연수성,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예,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기업,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주가는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기업이 실적과,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실적과 주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자,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고, 실적이 나쁘다고 무조건 안 간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예? 좋은데도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가 펀더멘털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죠?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 이꼬로 주가, 그다음에 주가 이꼬로 실적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00%냐? 아니지만. 그러나 투자는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투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중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 뭐죠? 주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미래 가치가 커질 걸 대비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은 끊임없이 매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펀더멘털이 좋아 성장하는데 그 기업이 안 올라간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단기적인 급등은 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망이 밝지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실 종목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럼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봤듯이 중장기로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했던 것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부실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감자 또는 상장 폐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 지금 다 이게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요. 자, 태어나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박살났습니다. GD 역시도 태어나서 한번 상승해보지도 못하고 상장 폐지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자, 좋은 내용이었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번 목요일 날은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가 제가 목요일 방송은 좀 쉽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은 이제 종목이 4월 5일 날이 5G가 가니까 거기에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해 준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자화전장을 오늘 떨어뜨렸죠. 떨어뜨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미 파트로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또 이게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샀다 그러면 가만히 파트론이나 이런 것들을 산 사람은 또 BH도 잘 가고 있죠. 예, 역시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박스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가만히 들고 가는 전략을 가시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잊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갖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가지 말고 좋은 종목을 갔을 때 이런 종목이 어떻게 벌리나 한번 보시죠. 인소예로기펀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2019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 예측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특히 하나 더 하나면 지난번에 그 상장 폐지는 냈지 않았지만 그 임상 삼상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게 티슈진을 들고 온 사람이 참 우리 방에도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요. 제가 다 자르게 만들었는데 자르자마자 그냥 그죠? 빨리 잘라요. 그랬는데 자르자마자 며칠 지나고 나서 그냥 하한가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오늘도 또 떨어졌죠.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그래서 저는 바이오 종목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최소한 기술 수출하는 거라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분을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가고 그것을 이기는 투자로 갈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